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호텔 신라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8770이고요. 호텔 신라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일단은 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메이저들 수급이 좀 들어와주면서 좋은 시장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페이스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네요. 근데 오늘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아주지는 못했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좀 명확하게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던 섹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정말 명확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업종이 엄청 셌죠. 치료제 업종도 엄청 셌고, 개별 바이오 종목군들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섹터를 제외를 하고는, 예시 들어서 제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뭐 현대차, 완성차 쪽도 괜찮았고요. 뭐 반도체 쪽도 좋았습니다. 반도체 쪽에 좀 강세 흐름이 보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예, 자연스럽게 뭐, 예, 요런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호텔 신라 또한 마찬가지로, 금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반응을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종목별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신라 면세점, SSF 샵, 서도 재고 면세품 판다. 라는 키워드가 오늘 뉴스에 하나 나와줬는데 상당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어플을 좀 다운받아 볼까 해요. 신라 면세점이 9월 1일부터 이제 재고 면세품 판매 채널을 SSF 샵까지 넓힌다고 판매 채널 좀 다각하게 나섰죠. 이런 역시나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요 주요 고객층 어떻게 보면 MZ세대죠. MZ세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이번에 쿠팡이 이어서 이게 판매 채널을 좀 확대를 하게 됐는데 이런 키워드 그 하나씩 얼마나 좋아요. 결국 도태되어 있지 않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뭔가 새롭게 하려고 계속 뭔가를 하잖아요. 뭔가를 보여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매매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걸 간과를 하는데 기업은 결국 성장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도태되지 않는 게 최우선이고 본질적으로 상품의 가치가 있는 기업군들은 도태되어도 유지가 돼요. 하지만 이렇게 본질의 가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채널 또한 이제 가시적으로 추진해야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군들은 상당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장수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고는 할 거예요. 망하기가 어려운 기업이죠, 호텔신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다가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페이스 자체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가격 밸류 구간이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이다라는 키워드를 여러 번 말씀드리고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구간에서 보십시오. 조만간 한타임 뭔가 메이저들 다시 한번더 적감해서 강하게 이제 들어와주면서 추세의 병목촌 부근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스타트 선발주자로 뽑은 게 항공주들이지 않습니까? 아시아나 항공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1, 2, 3, 4, 5, 6, 7, 8 거래일가량 양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당히 어마무시한 이런 퍼포먼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 여행 수요 급증으로 인해 가시적인 퍼포먼스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호텔 업종이 수혜를 받지를 않을까요? 여행 가면 어디에 있습니까? 호텔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퍼포먼스와 페이스는 꾸준히 증가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많은 주주분들 너무 지금 상황에서 좀 지루하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트레이딩 진행을 하실 때 기다림도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매매 트레이딩 하실 때 저처럼 뭐 테크니컬하게 뭐 당일 매매를 좀 많이 하든 시가 배팅, 종가 배팅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승률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수 있을 만한 좋은 기업이 그중 하나가 호텔 신라다. 물론 대형주들 중에서도 탄력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는 키워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그 성원, 여러분들의 그 많은
수익을 보시기를 저는 항상 바라도록 하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성공이 허브인제TV 한 대표의 성공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어가고 있는 회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호텔 신라 영상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이벤트가 완전히 마감이 됐습니다. 9월 달에는 개별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안 해주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 저희가 친구 추가해주시는 분들한테 이번에 뭐 강세 업종, 저희가 관심 종목, 이번 주에 봐야 되는 재료 브리핑, 주식 투자하실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컨텐츠들을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이런 혜택들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의는 HBTV 천사입니다.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친구 추가 사람 모양 아이콘 눌러주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아이콘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HBTV 천사 검색구에 친구 추가까지 클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예, HBTV 천사입니다. 허브경제TV라고 치시면 안 돼요. HBTV 천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 친절하신 관리팀장님께서 답변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